아빠가 그토록 바꾸고 싶어했던 제네시스 GV80 차까지 다 구해놨습니다. 돈만 보내면 끝납니다. 하도 낚여서 지금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진짜예요 지금. 한 번도 뭐 했나 뭐. 그게 아니고 진짜 보라고 봐봐. 그 부산카님. 네. 나 차 산다고 했잖아요. 우리 지금 이미 다 끝났잖아요. 아 이번에 진짜 사기로 한 거 맞는데 나한테 간본거 3년째다 인정? 그래 이번에도 지금 계약금 아직 안 넣었죠? 계약금 넣을게요 진짜로. 트라이셉스 사이트를 트롤레이즈. 아 좋다. 아 좋다. 오늘은 결전의 날이니까 눈꼬리를 미친듯이 길게 빼고 갑니다. 다음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겠습니다. 2차전지 챙겼나? 뭐? 2차전지. 2차전지가 뭐야? 2차전지 배터리. 이거 뭔데? 10도가. 뭐라인가 이거? 누가 계속 전화가 와? 쌍가씨. 여보세요. 쌍가씨 지금 가고 있어요. 쌍씨 내가 방송 안 볼 줄 알아요? 출발도 안 했더만 와 이 차 밀리는 거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다녀야지. 아니 쌍가씨 지금 가고 있어요. 이제 곧 도착해요. 뭘 도착해요 아직 집이더만. 아니 쌍가씨 그 시간 안에는 도착해요. 사실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직.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. 늦는 사람이 오늘 볼기짝 맞는 겁니다. 아 볼기짝은 말고 명치 맞읍시다. 명치 깨끗하게 닦고 오세요 그러면. 뭐. 저기 그 드라이브스루 좀 들렸다 오세요. 나는 자업을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죄송한데 제가 택시 타고 왔거든요. 그 택시도 드라이브 스루 들어가던데. 지금 차는요 2016년형 디젤 산타페. 근데 키로수가 지금 188,533km. 이번에 차를 바꿔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가 이제 환갑이시거든요 두 분 다. 아버지는 이미 62고 엄마는 61인가? 그래가지고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돈 1,200만원 드리는 것보다야 차를 진짜 바꾸자. 아빠가 평생을 본인을 위해서 탄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차도 우리 가족들이 타기 때문에 좀 좋은 차 좀 타자 이런 취지로 바꾸는 겁니다. 이번엔 진짜 사는 거 맞아요? 낚시 아니죠? 아유 진짜요 진짜. 아유 진짜 아코만 사셨나 진짜라니깐요. 몇 번을 해요 이제. 너무 많이 했어서 이제 안 먹혀. 진짜 산다니깐요. 우리 아빠 표정은요 초지일간 이런 표정이세요. 제가 딱 말해드릴게요. 첫 번째 GV80이 아니고 G90이었다? 그러면은 살짝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왔겠지. 두 번째 아빠가 GV80 살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BMW? 벤츠 GLE를 사는 것도 어떠냐라고 수십 번 녹음기를 돌렸다. 그 두 가지가 이제 마음속에서 계속 겹치는 거지. GLE도 내가 안 알아본 게 아니야. 1억이 넘는데 어떻게 사니? 근데 좋은 차지만 좋은 차를 탈수록 유지비와 기름값을 너무 많이 먹어요. 2000 차이지만 하차감이 5000 차이 난다. 2000 차이라고요? 뭐라고요? 80에 조금만 더 얹으면 90인데 그걸 고민하냐? 이럴 거면 롤스로이스까지 간다. 더 얹어라 더 얹어라 해서 8,000원에 버거킹 먹을래? 10,000원에 고든햄직 버거 먹을래? 아빠는 근데 그런 이야기 할수록 입꼬리가 살짝 올라왔네. 여보세요? 경동 오토콜 맞아요? 오토필드. 몇 시에 도착이세요? 저 57분이요. 아휴 우리한테는 그렇게. 아니 몇 시에 도착인데요? 우리 56분이요. 진짜 도친 개수이다 진짜. 잠시만 양파이 잠시만. 기사님 죄송한데 55분 도착을 좀 맞춰주실 수 있습니까? 늦으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. 아니 쌍카씨 드라이브 스루 좀 들렸다고 네? 하니까 참 이러네 진짜. 이거 드라이브 스루가 어디 있습니까? 빨리 오십시오. 오면 내가 커피 맛있게 타 드릴게. 우리 언제 도착이냐면 1시 5분 도착으로 생각해주세요. 아유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. 저 한숨 자고 있을게요. 오케이 사실 1시 20분 도착 그럼 나중에 진짜 두쌍가님 괜찮아. 10분 정도는 미덕이에요 미덕. 아시죠? 이런 말 해도 되나? 쌍가님 보고 계세요? 혹시 괜찮으시다면 팬가입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저기 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부세카 빡준호입니다.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. 저한테 차량을 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. 늘 그렇지만 찍먹이죠 찍먹. 맞죠? 저도 알고 있어요. 억울하지 않아.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GV80을 아버님께 선물해 드리려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또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준비해둔 건 뭐냐면 구형 차량이라도 한번 시승을 해보셔라. 시승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계약서를 바로 줬겠다. 신차 영업사원도 대기 중입니다. 근데 안 하셔도 돼. 절대 부담 안 가셔도 돼.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영업사원이 와 있다고 해서 억지로 하면 안 돼. 타보시고 정말 괜찮으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. 맞잖아요 어머니. 맞아요. 저는 진짜 원래 결제를 할 거거든요. 근데 오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
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신다고?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저평가가 돼 있는 브랜드입니다. GL이랑 GV80이랑은요 사실은 타보시면은 운전자 빼고는 GV80이 더 좋아요. 공간 더 넓죠.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네. 비교하게 GL이로 오늘 GL이는 제가 한번 봐야 돼요. 봐야 돼. 있으면 타보셔도 돼요. 저는 구기 점령을 하고 싶고 나는 그러면 GLS로 싹 바꿀까? 대기까지 하고 이제 준이시죠? 최근에 군대 전역하지 않았나요?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? 53사단 기동대 출근용사였는데 출퇴근용사? 네. 용사요? 그게 무슨 용사입니까? 용사는 나가지게 사는 용사고 난 또 해군대 나온 줄 알고 후배인 줄 알았네. 아 저 참고 육군 나왔습니다. 아... 뭐지? 무튼 간에 준이 동생이 페라리를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페라리를 내가 보험까지 해놨단 말이야. 시승을 먼저 페라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GV80을 보는 거고 순서를 그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. 아, 네. 일단 저거 시승부터 가시죠. 와 진짜 저... 예쁘다. 와 성공의 상징이라고 했어요. 자동차의 말이 점점 두 발로 일어서면 좋은 차거든. 말이 바짝 서 있는데 만원 떨어졌다고요? 아 씨 어떡하노. 야 빨리 타라 빨리 타라. 나도 잘못 끄면 알바 인생 되니까 살 떨린다 살 떨려. 와 씨 나와야겠다. 이거 방금 내가 인수인데 오른쪽 봐주세요 봐주세요. 붙어요? 됐습니다 됐습니다. 이런 거 타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? 보험비만 일단 1년에 한 1000에서 2000? 유지비는요? 유지비는 훨씬 더 많이 드시죠. 왜냐면 기름값, 오일값, 그 다음에 엔진 오일값만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많이 듭니다. 궁금한 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차 타면은 얼마 들어요? 한번 왕복한다 휴게소에서 뭐 핫바 같은 거 사먹고? 아니 그거 안 사먹고. 아 사실은 한 50에서 60이면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면은 더 손해인 게 히로수가 그만큼 늘어나잖아. 네, 소품도 네. 그렇게 달고 그래서 안 하는 걸 비추천. 자, 활바 볼게요. 방 풀려 있으니까. 우와! 안 돼! 이러지 않나. 왜? 아 진짜 깜짝 놀랐네. 아네 페라리 주인 바뀔 뻔했네. 오 하지 마세요. 땀 났다. 들어가요. 안전벨트. 아이고 누가 해주던데 원래. 내가 좀.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카플릭스라고 중고차를 또 하세요. 카플릭스 이제 본게임 시장입니다. 본게임 시장. 네 이겁니까? 네 이건... 외관 디자인도 달라졌죠? 달라졌어요. 플러 TV 보이잖아. 네 대기구가 안 보여요 신형은. 제일 달라진 거는 휠이 또 달라졌어요.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달라졌어요. 분명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여기가 두 줄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훨씬 더 고급지고요. 여기 그릴망이 여기도 들어가요. 그래서 신형틱하게 보이고 홈블럭도 좀 바뀌었습니다. 이거는 전 모델이에요. 전 모델. 이게 네. 베이지예요? 저 새들 브라운 톤. 우리는 조금 더 여기서 밝은 베이지. 여기. 우리가 가족이 다섯 명이어서 우리가 이걸 다 타봐야 돼요. 산타페랑 어떤데 느낌이? 비슷한 것 같기도 해. 이거 폭은 좀 비슷하다. 그럼 원래 승차 가면 모르겠다. 어떤데 아빠? 그 앉아보니까 느낌이 산타페랑 아예 다르나? 좌석 자체가 이게 가죽이란 말이야. 이게 통풍 시트가 돼 있잖아. 그런 것들이 있냐 좋잖아. 박으면 인수하셔야 돼. 잠깐만. 꽤 좁은데? 여기 더 붙여도 됩니다. 그 정도, 이 정도 못 나가면 내가 뭐 여러분 조금 박았다 싶으면 바로 방종할게요. 그 추후의 일은 저 알아서 할 테니까 바로 방종 때려버릴게요. 알겠죠? 어때요? 뒷좌석 승차감이? 똑같은데요 산타페랑? 또 신형은 서스펜션이 또 다릅니다. 그리고 차체 높이가 아마 산타페보다 조금 더 높으실 거예요. 네네 그래도 좋아요. 아마 운전하시기에도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아버님께서. 제가 산타페를 이번에 가운데에서 앉아서 왔는데 양이준 어깨랑 저랑 부딪혀가지고 개싸웠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산타페만큼 그렇게 부딪히진 않아. 조금 더 넓죠. 5인승 할지 6인승 할지. 그러고요 6인승 할 거예요. 방송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가족분들 다 같이 타시려고 하시면 6인승을 타시는 게 저는 추천을 해드릴게요. 두 분 혹은 세 분에서 많이 타시고 5인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. 중간에 낑겨 타고 싶은지 3열에서 혼자 타고 싶은지. 8080이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네. 진짜 역시 부산커님이시다. 어떡해. 부산 소원 전국자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돼요. 대통령님 여기 야 개 이쁘다.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. 이 색깔이 예쁘죠 여러분. 이게 6인승.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트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 자동으로. 어쨌든 내가 앉아야 되니까 내가 맨 뒤로 갈게. 야 그건 괜찮다. 야 누워도 되겠다. 나쁘지 않은 안 불편한데? 그리고 여기 소금이 놔두고 6인승이 훨씬 낫다. 자 6인승으로 하겠습니다. 정했습니다. 일단은 사람은 5명이니까 그 저희 집 강아지 것까지 우선 6개 준비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이게 6인승으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려서 6열도 추가 비용 250인 거 알제? 이럴 거면 GL이 사는
아, 사셔도 됩니다. 아니야. 아버님, 근데 따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. 아빠, 잠깐만. 야, 근데 진짜 꼼꼼하시다. 왜요? 아, 진짜 최고다. 살림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. 아, 나는 진짜. 야, 지금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체기가 나겠다. 하루만 촬영 자는데. 아, 진짜 돈을 1억까지 쓰고 그래. 있는데. 오늘 하루 아무것도 먹는 건 안 돼. 그건 근데 아버님 좀 잘못하셨습니다. 옵션을 보면은 이 한도 끝도 없어요. 버릴 건 버려야 돼요.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는 돌아버리도 말고 사라. 옵션은 다다 옵션. 그런 말 들어보셨죠, 아버님? 제가 지어낸 겁니다.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. 옵션은 버릴 건 버려야 돼요. 내 차 만들기 시작합니다. 6인승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거 들어갑니다. 이게 제일 예쁜데 이게 아직 말 했으니까 브라운 맞죠 여러분? 브라운 그 다음 갑니다. 내장재를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파필로 패키지를 넣었고요. 리얼 컴포트 패키지, 빌트인 캠 패키지 끝. 이거 한 번만 넣어보자. 안 되네. 아, 졸라 비싸지네 진짜. 지금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할까요? 아니면 아 계약 합니다! 어떻게 페이지로 갈게요. 딜러 서비스 뭐 없나요? 8월달 GV80은 1.5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신생인 거죠? 지금 골드. 세상에 없는 애들. 아 맞습니다. 진짜 신생아를 만나는 거네요. 그거네. 엄마 쪽 아빠 쪽 해가지고 합방 날짜 정하는 거네요. 계약금 넣으면 이제 수정 단계예요. 죄송해요 이런 말 안 할게요. 죄송해요. 그만해 진짜. 좋은 딜러분을 만났다. 제가 만났습니다. 뭐 준비하셔야 되는지 적어드릴게요. 어, 예. 그 우산 3개랑 여행용 키트 5개.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서비스 주신대요. 조남. 어, 저 진짜 사인해요. 저 진짜 사인해요. 저 진짜 해요. 저 진짜로. 가슴이 너무 떨리는데 갑자기. 여기. 그리고. 그 3년이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때까지 하고 거의 졸업시키는 기분입니다. 축하합니다 진짜. 새 차 나오면 기념 선물로 가가 꽃 사주나요? 아니요 그냥 박수 쳐드릴게요. 아버님 축하드립니다. 아버님 계약 축하합니다. 계약 축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양팡이라고 합니다. 덕분에 GV80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아 네 가시죠. 사무실 냄새가 참 좋네. 어? 안 돼요? 다 챙겨가면 돼. 아 그럼 조금만 더 챙겨갈까? 당이 좀 떨어지네 진짜. 자신감 있게 방식. 오케이 오케이 피고 오케이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힘 좀 마세요. 자신감 있게 할 거예요. 아니 자신감 있게 하래 좀 힘 좀 빼야 될 것 같은데. 그래 이거 두 개만 다 탈 수 있어요. 아 네 아버님 죄송한데 이거 대본 있는 거예요? 대본 있는 거예요? 아니요 쓰세요. 아, 아빠 GV80을 산 소감이 어떤지 한 번만. GV80을 가지고 와서 진짜 타야 뭐 실감이 난다고? 어, 어쨌든 오늘 계약을 했다니까 가슴이 뚜끈할까? 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고생해주신 부산카님께도 네.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아, 한마디 해주세요. 저는 사실은 재밌었습니다. 아니 3년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부산카님이 아니고 진짜로 갔습니다. 제가 오늘 판 다 깔아두고 시승 다 해주고 GV80 계약하러 왔는데 맥라렌부터 페라리에다가 에스턴 마틴까지 시승을 다 만들어드리고 GV80은 신차로 갔습니다.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남겨먹는 거 제 모든 거 다 걸고 한 개도 없습니다. 대신 소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당연하죠. 그리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얘기하는데 황씨 구독자분들 오시면 100만원 할인 아닙니다.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. 제 유튜브 댓글에 벌써 양팡씨 방송 보고 왔는데 100만원 할인 가능 한 거요. 댓글 남겼는데 바로 차단 받습니다 진짜로. 여기 DBX 보이시죠? 우와 다 파는 오빠들 네. 여기래요. 우와 진짜 찐 새 차인데 맥라렌. 완전 끊어놓는다. 야 저 갈매기 아니네 갈매기. 우와 진짜 예쁘다. 우와 이건 뭐지? 여기 안에는 왜 이게 있어요 대표님? 휴대폰 넣는 공간이에요? 아니 바람 넘어야 돼서. 빵구? 저 타도 되나요? 어! 오, 잠깐만.